할렐루야. 오산침례교회 세교성전을 섬기는 문경아 집사입니다. 지금은 오산침례교회가 제공하는 1분 기도 시간입니다. 하시던 일을 잠시 멈추고 김종훈 목사님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. 사랑 많으신 하나님,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 주신 생명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고 늘 성령에 감화주셔서 큰 기쁨 중에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니 감사합니다. 특별히 주님의 성탄이 있는 이 복된 한 주간을 더욱 복되게 하심으로 하늘의 은혜를 넘치게 받게 하셔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배우는 것마다 산지식이 되고 직장인들은 손대는 것마다 형통하며 주부들은 가정을 위한 그 섬김 또한 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. 어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도 다시 기억합니다.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.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. 이 진리가 가슴에 다시 새겨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민하기보다 걱정하기보다 안 될 거라고 미리 결론 내리기보다 기도함으로 풀어나가고 헤쳐나가며 도전함으로 기적을 만드는 주인공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. 하나님 사랑 변치 않으시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시니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. 하루의 절반을 은혜로 보내게 하신 하나님, 또 남은 하루도 은혜로만 보내게 해 주옵소서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오늘 남은 하루도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1분 기도였습니다.